자,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또 김진영 연구원 오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외신부터 두 가지 확인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외신은요, 이 헤드라인이 뭔가 심오한데요? 네. 연준이 이번 주를 누군가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누구죠, 네. 그 대상이? 네, 보겠습니다. 네. The Fed will make somebody unhappy this week. 자, 오늘 저녁에 이제 FOMC 미팅이 있습니다. 네. 연준이 이번 주에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뭐 이 내용은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그래서 만약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좀 싫을 것이다. 누구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확실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외신 볼 텐데요. 5G 관련된 이슈예요. 또 관련해서는 아시아 시장에 관련된 얘기인데 어떤 스토리죠? 네. 보겠습니다. How 5G will transform Asia라는 내용이죠. 사실 그만큼 이 글로브 텔레콤이라는 데서 이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 앞으로 정말 5G가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크게 도모할 것이다. 주도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글로벌 경제 규모의 at trillions of doll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무지한 규모의 이 여러 가지 물품 그리고 서비스 예, 수요 창출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죠. 오늘 같이 나온 김정연 연구원이 리포트도 많이 썼습니다. 네. 5G 관련된 리포트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가 얘기할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왜 나스닥 투자가 중요한지 하고도 연결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주요 이야기는 나스닥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 여력부터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김재현 연구원님께서 확인해 주시죠. 네. 네, 그 잔존가치 모델로 보는 상승 여력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네. 일단 선진국부터 보시면은 가장 높은 거는 독일이 35.7% 정도로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미국 나스닥이 27.8%,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25.9%, 그 다음 유럽, 이탈리아, 일본 순으로 해서 선진국 총 합계는 21.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중국의 신천지수가 37.3%로 신흥국 중에 가장 높은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국가고, 그 다음은 멕시코 지수, 다음에 러시아, 브라질, 중국 순으로 높은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고요. 신흥국 전체로는 24.2%의 상승 여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여전히 글로벌 지수가 높다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밤 뭐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를 바란 어떤 시그널이 나오거나 추후에 뭐 중국의 이런 부양책이 계속된다면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상승 여력 잔존가치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주요 이슈를 여러 가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무역 관련된 공청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무역대표부 USTR의 대중국 관련된 추가 관세 부과에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좀 듣기 위한 공청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한 세부 스케줄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과연 지금 뭐 트럼프가 좋은 이야기도 하고 있고, 네. 어제 굉장히 또 의미 깊은 날이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여러 그렇죠.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부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USTR, 저 미국 무역 대표부라고 하죠. 이 부서가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USTR이라는 곳은 미국의 무역 정책을 발전시키고 공고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 기관이죠. 네.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서가 트럼프가 지시한 이 3천억 불에 대해서 추가 관세 25%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는 다 아시겠죠. 작년 7월 달에 340억 달러, 그리고 또 8월 달에 160억 달러에 25% 관세를 매겼고요. 또 지난 달에는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에서 25%로 관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3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25% 관세를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는 25일까지 7일간 진행될 계획입니다. 자, 지금 참가하는 인원만 해도 300명이 넘습니다. 뭐 기관으로 놓고 보면 515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 대상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3,800여 개에 달하고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보면은 연간 430억 달러에 달하는 휴대폰, 그렇죠? 또한 370억 달러에 달하는 노트북 컴퓨터, 뭐 상당히 4차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의류, 그리고 장난감, 신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소비의 0.53%의 가격 인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경기 둔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등의 520개 업체와 141개 관련 단체가 구성을 해서 테러프 Hurts the Heartland라고 해서 테러프가 세금이 관세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이 심한 상황이고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 파란 선이죠. 이게 1,800억 달러나 되는데 거의 이 마지막 남은 3,0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전부 다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세 그렇게 꺼려하지 않는다. 관세 올리면 사실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뭐 우리나라의 돈이 수천억 달러가 들어오는 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다 피해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G20 회의 전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달라는 거죠. 공청회는 25일 날 끝날 거고 회의는 28일, 29일 날 있으니까 자, 나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걸 하는 거고요. 물론 중국에서도 뭐 히토리 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너무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고, 물론 협상 타결이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28일, 29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스케줄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셈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선 출마를 해서 지지도를 많이 올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제 기업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뭐 워낙에 똑똑하고 비상한 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 관련한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희 연구원님, 이번에 FOMC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접어야 되잖아요. 사실 네. 어떤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그 많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그 관심이 이번 FOMC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2015년 12월부터 약 9차례 225bp의 금리 인상을 진행했던 연준이 이번에는 어떻게 기조를 바꿔 나갈지가 관건이 네. 되는 시점입니다. 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도 나올 정도로 이번 관심이 많은데요.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동결 가능성이 더 높지만 7월에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한 시그널을 이번 회의에서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성명서와 점도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 뭐 성명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무역 분쟁에 따른 우려, 그리고 이에 따른 뭐 경기 둔화 이런 우려를 좀 짚어줄 가능성도 있고, 또 정책 기조의 변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즉 그동안에 이제 문구에 좀 집중해서 봤는데 참을성이란 문구를 뭐 제외하고 대신에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조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 상승률 지표를 봤을 때도 미국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중국인데요. 중국 또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곧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그렇죠. 물가가 좀 확대됐기 때문에 어쩌면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인데 지금 중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1.6% 정도로 사실상 미국의 2%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더 내비친다면 중국 역시도 이러한 기조로 나갈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만큼 글로벌 증시에 유동성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만약 계속된다면 글로벌 침체를 감안한 주식 투자의 어떤 리스크가 있겠지만 하지만 현재 이제 글로벌 증시를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금리를 좀 적용해서 들여다볼 경우에 너무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 부여가 경기 침체 우려를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이제 네 차례 정도 금리를 계속 인상했다가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그런 것들이 네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후에 결정된 이후에 12개월 동안 네 번 중에 두 번은 상승했고 두 번은 증시가 하락했었습니다. 이제 증시가 하락하지 않았을 때가 1995년과 1998년이었는데요. 지금은 금리 인하, 첫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동반되지 않을 95년과 98년을 닮을 가능성이 지금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경기가 그나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런 침체의 시그널들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유동성 부여가 나타났을 때에 어떤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에 경기 흐름이 과거 침체가 되지 않았을 때를 닮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사실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점도표나 그 어떠한 이야기들이 성명서를 통해서 나오게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또 다음 주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네. 닷컴 버블의 재현 가능성 최근에 네. 계속해서 그 뭐 최근뿐만 아니죠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지금 보면 미국 나스닥 시장의 주식 위험도를 보면서 계속해서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네. 그러면 닷컴 버블의 재현 가능성 우리가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좀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는 70% 가까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어저께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하반기 가장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해서 미국 나스닥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리포트를 내보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던 내용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한 거냐면 과거의 ROE 추세가 어떻게 변했고 그것이 나스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주식 위험도에 어떤 반영을 줬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들여다봤는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ROE가 상승을 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지수가 높아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컨센서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계산한 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숫자를 가지고 블룸버그에서 그냥 올려주는 숫자입니다. 네. 그 숫자에 나스닥 100기업에 대한 ROE 추세를 한번 보면은 네. 2016년에 18%가 저점이고요.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가서 앞으로 2021년까지 2.3배나 올라간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큰 폭에 상승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과거 1997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해서 그 숫자를 지금 현재 숫자에 반영시키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까 이 분석을 해보았더니 네.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이 전망할 수 있는 ROE 그러니까 순익을 가지고 ROE를 계산해서 계산해봤더니 적절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4.65%가 나스닥 지수고요. 나스닥 100이 한 8% 정도 됩니다. 이걸 반영해서 봤더니
상승 여력이 적어도 40%는 나온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재미있는 것은 나스닥 100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과거에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독점 관련돼서의 리스크를 좀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승 여력이 적어도 40%가 된다는 게 있고요. 또 정말 좋게 보면 이 나스닥의 지금 예상치인 ROE 숫자가 블룸버그에 나오거든요. 그 숫자를 집어넣고 저희가 계산한 숫자가 아니라 그냥 발표되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했더니 지금 보시면 상승 여력이 자그마치 134%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 100은 168% 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높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죠. 뭐 그렇지만 적어도 40% 정도의 상승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네. 앞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에 그 정도 상승은 생각하시면서 투자 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력도로 따지면 사실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닷컴 버블일 때의 ROE, 1997년, 98년의 ROE가 거의 22% 수준이었다가 네. 이 숫자가 2000년도까지 큰 폭으로 하락해서 9%대로 내려옵니다. 그랬는데도 지수가 280%나 상승을 했어요. 지금 현재 ROE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물론 ROE가 큰 폭으로 똑같이 하락하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는 가정을 한다면 금리나 이것은 큰 폭의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스닥 시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종목도 그렇고 투자 전략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김정 연구원님 간략하게 나스닥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일 쉽고 간편한 방법은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시는 건데요. 네.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한 배로 추종하는 QQQ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인 TQQQ 그 다음에 두 배 상품인 QLD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니까 그쵸.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사실 운영 규모 면에서나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나스닥 전체 지수인 QQQ를 따라올 ETF가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거래되고 있는 상품 중 하나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앞에 그런 시황들을 접목해 봤을 때 개별 종목들을 고르시는 것보다 이제 ETF로 사셨을 때의 편리함과 뭐 보수 차원에서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어쨌든 이거는 미국 상장된 종목이고 해외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려울 경우에 이제 국내 상장된 나스닥 지수 관련 ETF들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코덱스, 뭐 타이거, 아리랑 상품들이 있어서 참고해보시고 투자를 임하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스닥 시장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속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또 김지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